안녕하세요. 중국 관광 통역관에서 최종일입니다. 저스의 세력은 동북 삼성은 물론이고 지금 내몽골까지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때는 동북이 황제라고 불리었죠. 먼저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시 1980년대 할빈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랑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몸싸움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그랬답니다. 몸싸움은 무술 연습으로 간주했고 싸움 나서 때리면 치료비를 물어주면 끝! 대신 때려 죽이면 사형이고 심지어 사람 팔다리 자르는 것도 불법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작은 일이 엄청 중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저스가 공안에 잡혔는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얘는 제일 위에 보스니까 신변을 완전 깨끗하게 뭐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자꾸 죽여라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그래서 죄명을 씌운 게 류망죄였습니다. 류망이라는 건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으면 류망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카사노바라고 하나요? 저스는 그 시절 대낮에 뭐 할빈 시내를 싸돌아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게 되면 뭐 부하를 시킨답니다. 차에서 부하가 내려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협상했대요. 만 위엔 죽였으니까 저스랑 하룻밤 어떠냐? 이거는 1980년대 할빈 시입니다. 그때 보통 직장인 월급은 180엔 좌우였고 만 위엔이면 보통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거절하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보통 다들 다 그냥 오케이 하는 거죠. 그때 전해지는 말은 저스의 예예조 신랑, 저스는 밤마다 새 신랑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뭐 류망이 아니라 황제 아닙니까? 그때 법으로는 이 류망죄도 엄중하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저스는 여러 여자랑 관계를 맺은 죄로 사형을 맞게 됩니다. 둘째, 이 시대에는 칼총포 집단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칼총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여기서 포는 뭐냐? 포는 이런 총입니다. 소총인데 길이를 그 좀 줄여서 사용했대요. 작업할 때 이런 포를 뭐 옷 안에다가 뭐 감추든가 아니면 전문 포자루를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작업했대요. 이런 포꾼들 많았습니다. 그 당시 할빈 제일 포꾼은 바로 장첸이 두목인 리정광이었습니다. 지금도 할빈에는 흑사회 사람들을 포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포를 쓰고 저스는 1948년생입니다. 그의 집은 할빈이 한 시골이었어요. 17살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나와서도 도적질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도적질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뭐 3년을 있었고 1970년에 나와서 1973년에 뭐 또 도박 요 마장하다가 또 들어갔대요. 그러다 1975년에 나와서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스는 맨날 저녁 술 처마이고 부인을 때렸고 그 부인은 참다 못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대요. 근데 저스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구속도 안 됐대요. 그 시대의 법은 참 어이가 없네. 그 후 저스의 부친이 죽었대요. 형제 몇 명이 그 재산 분배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답니다. 저스는 주방에 들어가서 그 식칼을 갖고 나와서 자기 왼손 식지를 잘랐대요. 나 이런 또라이인데 어떻게 뭐 한번 해볼 테냐 뭐 이런 뜻이었겠죠. 여기서 육형제는 겁을 다 먹고 포기했죠. 넷째인 저스가 뭐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산을 차지하고도 점도적으로 살았으니까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러다 1980년에 같은 점도적인 신고로 공안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공안이 수갑을 척 채우자 저스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그는 진짜 다시 감옥에 가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뭐 눈물에 콧물 막 흘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저스의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경력이었대요. 그래도 공안이 안 된다고 하자 저스는 주방에 들어가서 식칼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안이 이 자식 봐라 하고 총을 빼는 찰나에 그는 공안이 앞에서 자기 오른손 식지를 잘랐답니다. 그리고 공안한테 나 이제 두 식지도 없으니 이제 도둑질을 못한다. 한 번만 봐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그걸 본 공안은 살짝 쫄았는지 어쨌는지 한번 봐줬다고 합니다. 그 뒤 초수는 진짜로 다시 도적질을 안 했다네요. 맨날 백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의 집 부근에서 건축을 한창 진행했는데 그 건축 재료를 자꾸 또 좀도적들이 자꾸 도적질해 갔대요. 그 건축 책임자는 할 수 없이 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악명도 좀 높고 좀도적도 많이 해봤기에 뭐 좀도적 잡으려면 좀도적을 찾아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초스는 건축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건축하는 건 있었지만 전문 철거하는 사람은 없었죠. 뭐 한국 그 깡패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거죠. 이때 초스가 나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원래 뭐 양아치니 저런 사람들 쫓아내는 데는 자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 사회에서는 초스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어 그는 룽화 건축회사의 일원으로 되었으며 예전에 그 사회에서 뭐 친했던 건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합법적으로 팰 수 있고 공무원 대접도 받고 할 일 없던 그 백수 건달들한테는 그냥 꿈이 직업이었죠. 이때 많은 건달들 그를 따랐지만 다 그냥 쪼무레기들이었어요. 또 그 중에 골치 아픈 할머니가 있었대요. 건축회사에서 협상하러 가면 그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가 뭐 식칼을 갖고 나와서 난리에 난리를 쳐서 이 한 집 때문에 전체 건축이 미뤄진 거죠. 초스가 안에 있는 사람들 부르자 또 할머니가 막 식칼을 갖고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그때 초스는 그 할머니 식칼을 뺏어갖고 그냥 확 그냥 어땠을까요? 네, 바로 자기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식칼과 그 자기 손가락을 건네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손가락을 자르게 되면 이사 안 가도 돼. 그 손가락을 받은 할머니는 기절해서 넘어지더랍니다. 다음 초스는 부하를 보고 집안을 부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밤에 가만히 찾아가서 돈을 또 찔러주는 거죠. 이 돈 받고 나가라. 아니면 다음에 보면 진짜 죽인다. 근데 이 돈 받은 건 비밀로 해라. 어디 가서 발설하게 되면 진짜 죽인다. 뭐 이런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제일 다루기 힘든 이 한 집만 해결하게 되면 다른 집들은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사람들도 있고 또 건달 조직도 있었답니다. 건달 조직들 설복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자 이제